거지인가 왕자인가?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의 저자 로버트 멍어 신은재 그리. 거지인가 왕자인가? 로버트 멍어. 풍부한 상상력으로 가득 찬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에서 마크 트웨인은 동갑내기이면서 쏙 빼닮은 두 소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. 한 소년은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이고, 다른 소년은 학대받는 불쌍한 거지였습니다. 우연히 만나게 된두 소년은 서로 처지를 바꾸어 보기로 하였습니다. 왕자는 거지가 입고 있던 누더기를 걸치고, 거지는 왕자의 옷을 입었습니다. 두 소년은 서로 바뀐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.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이지만 결과적으로 볼때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이야기이며 분명하고도 많은 사실을 설명해주는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합니다. 그 사실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뜻합니다. 즉,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속한 우리의 자리에 대신 오셔서 우리가 그분의 자리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. 마크 트웨인의 소설보다 더 적극적인 변화된 삶이라는 사건 속에서 우리는 더욱 뚜렷한 대조를 보게 됩니다. 우리 앞에 계신 왕자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, 영광의 주님이십니다. 또 그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그분은 완전하고 거룩하시며 사랑이 충만한 분이십니다. 그분 앞에 있는 우리는 거지보다도 더 못한 존재입니다.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볼품없이 메말라 있고 또 그분 나라의 율법을 범하며 그분의 통치에 반항하는 반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. 그럼에도 그분은 우리와 자리를 바꾸어 주고자 하십니다.